김정훈의 보이스메일. 제가 아는 친구 중에 늘 짝사랑만 한다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이 짝사랑이 뭐가 좋냐고 물어보면 이 누군가를 좋아하고 있는 동안은 외롭지 않아서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가 처음엔 이해가 잘 안 갔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친구는 그냥 이 마음 붙일 곳이 필요했던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가 됐든 직장이 됐든 어느 장소에서 마음 붙일 사람이 있다는 건 참 중요한 일이죠. 만약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 정말 외롭고 쓸쓸한 하루하루가 될 겁니다. 혹시라도 마음 붙일 곳이 없어서 외롭다고 느끼시는 분들, 남이 먼저 다가와 주길 바라지 마시고요. 오늘은 내가 먼저 다가서려는 노력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4월 9일 금요일 김정훈의 보이스메일, 블랙펄의 좋은 걸 어떻게 들려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 정말 사회라는 게 어떤 집단이든지 간에, 네, 그 집단이라는 건 결국 사람들이죠, 그죠? 네, 사람들이 참 중요한 건데, 참 그 마음 붙일 곳이 없다라는 건 그만큼 이 어떤 본인이 좀 거리를 둔 걸 수도 있겠죠. 아, 외롭네. 난 왜 혼자일까? 뭐 이렇게 생각만 하지 마시고, 네, 내가 먼저 한번 다가서 보려는 노력 꼭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매주 금요일은 그 이현종 영화 감독님을 모시고 영화 이야기를 나눠보는 들리는 영화 코너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진욱 씨가 함께 해주시다가 이진욱 씨가 목요일 코너로 이제 하시게 됐고, 네, 우리 이현종 감독님과 함께하게 됐죠. 자, 최신 영화 그 개봉 영화는 물론 우리 이현종 감독님이 추천해주시는 영화 소개까지 다 들으실 수가 있는데요. 마침 내일이 주말이니까 주말에 볼만한 재밌는 영화 소개 제가 부탁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국군방송 프렌즈 FM 김정원의 보이스메일 들으실 수 있는 주파수입니다. 자, 참여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대한민국 비타민 대표 브랜드 비타민하우스에서 취업을 비타민C 2종 세트 보내드립니다. 참여 많이 많이 해주세요. 자, 에이트의 심장이 없어 듣고 다시 올게요. 사람에게 등이 있다는 것, 뒤가 있다는 것은 약점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그 뒤를 공격해온다면 피할 길이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그곳은 이 무관심의 지점이기도 합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관심을 줄 수도 없는 버려진 지점인 거죠. 그런데 가끔은 그 등 뒤에 사랑이 서 있기도 합니다. 그 뒤에 서서 언제 한번 뒤돌아 봐줄까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뒤돌아 봐준다는 약속도 없었는데 약점과 같은 그 등 뒤를, 무관심으로 채워진 그 등 뒤를 한결같이 지키고 있는 사랑이 있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사랑의 속성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그 사람이 우리는 아니길 바랍니다. 네, 박진영의 너의 뒤에서, 너의 뒤에서, 그리고 일기예보의 인형의 꿈 들으셨습니다. 네, 국군방송 프렌즈 FM 김용원의 보이스메일 홈페이지로 보내주신 사연 소개할게요. 밖에 좀 웃지 좀 마세요.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그거 가지고 말이야. 자, 유미영님께서 동생의 휴가라는 제목으로 사연 남겨주셨습니다. 동생이 군에 입대한 이후로 두 번째로 휴가를 나왔는데요. 가장 긴 9박 10일 휴가입니다. 아이고. 네. 이 첫 휴가를 나왔을 땐 안쓰러워서 이것저것 다 챙겨주고 웬만한 부탁도 다 들어줬는데요. 이번에는 마냥 반갑지만은 않았어요. 이 동생 휴가 때문에 제 생활 리듬이 다 깨졌거든요. 늘 늦은 시간에 집에 와선 컴퓨터를 한다고 제 방을 차지하고 비켜주질 않네요. 군인인 동생은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 때마다 복귀할 걱정을 하고 있고, 전 내색은 못하지만 휴가 왜 이렇게 길어? 하면서 동생이 얼른 군에 들어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군인분들은 격분하시겠죠. 네,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국군 장병들을 생각해서라도 저의 작은 불편함은 감수해야 하나 봐요. 동생이 복귀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용돈도 팍팍 주고 좋은 누나가 되도록 애써는 보겠습니다. 자, 신청곡 있습니다. 드렁큰 타이거의 8시 45분 헤븐. 네. 그래요. 9박 10일. 일단은 뭐, 예, 부럽네요. 저도 뭐, 1차 정기 휴가를 다녀왔지만, 네. 정말, 그렇게 길지는 않거든요. 사실 그 본인 입장에서는, 네. 이 시간은 상대적인 거니까요. 네. 그래서 저거, 누님께서 조금 이렇게, 불편하죠. 짜증도 나시고. 근데,
아휴, 또 들어가서 또 고생할 동생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네,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네, 그렇게 간곡히 저는 부탁을 하고 싶네요. 그래요. 자, 김현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어제 시간을 내서 새로 생긴 미용실에 갔는데요. 머리를 자르고 있는데 제 옆에서 한 남자가 울고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남자분이 머리를 아주 짧게 밀고 있고 뒤에서는 어머니로 보이는 분께서 울고 계시더라고요. 한눈에 알아봤죠. 군대 가는구나. 네, 미용실에선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었지만 사실 저는 처음 봤죠. 대학생처럼 보이는 남자 얼굴이 온통 눈물로 뒤덮였는데 왜 제 마음이 찡해오는지. 마치 남자친구를 군대에 보내는 여자친구 마음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 앞에 있던 휴지를 남자에게 건네줬고요. 내일 모레 군대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남자분이. 그 말을 듣자마자 말했습니다. 제가 저기 혹시 군대 가셔서 시간 나시면 그 국군방송 있거든요. 그 국군방송 김정은의 보이스메일 꼭 들어보세요. 네, 군대에서 들으시면 아마 힘이 나실 거예요. 라고. 네. 정말 용기 내서 한 말인데 저 잘한 거죠? 네. 근데 그 훈 DJ도 머리 자를 때 눈물 흘리셨나요? 네. 그래, 일단 그 예, 눈물은 저는 뭐 안 흘렸고요. 옆에 카메라들이 많아가지고 네, 울 수가 없었습니다. 아, 일단 그래요. 그 뭐 기분이 네, 기분이 참 묘하죠. 아무튼 묘하고 네, 특히나 또 어머니랑 같이 오셔가지고 아마 더 그럴 거예요. 네, 저도 첫 번째로 이렇게 어머니를 딱 뵀을 때는 아유 그냥 얼마나 찡하든지. 그래요. 자, 그리고 이 보통 그 8시부터 10시, 20시부터 22시까지는 군인분들이 사실은 이 라디오를 듣기가 참 힘든 시간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22시에 취침을 하죠. 그 전에 이제 점호 받아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예, 뭐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조금은 듣기가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뭐 부대에서 틀어주신다면 들을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래요. 자, 이 라디오를 듣고 계시는 많은 장교 여러분들, 네, 조금 이렇게 라디오 좀 틀어주세요. 자, 김현수님, 저희 보이스메일 홍보해 주셨으니까 10시 전에 문자로 주소 보내주시면 비타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뭐 저는 그래요. 이 참 많은 분들한테 이것저것 뭐 선물 다 보내드리고 싶은데, 네,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네. 자, 노래 두 곡 듣고 올게요. 드렁큰 타이거의 8시 45분 헤븐, 그리고 정인의 미워요.